저는 이제 의대 졸업한 지한 25년 정도 됐고, 개원한 지 20년 정도 된 베테랑 산부인과 산부인과사인데요.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뱃속에서 태교를 좀 잘했으면 더 훌륭한 아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태교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뱃속 10개월이 태어난 다음에 10년 평생을 따라다닌 것을 제가 읽었고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태교에 대한 중요성과 태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임신 2개월부터 10개월까지 태교에 대한 이야기를 강의를 들으시고 꼭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아이가 태어나야지 우리의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태교에 대한 거를 꼭 들어보시고 각뭐 2개월, 3개월 각 달별로 필요한 태교가 있으니까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신 7개월, 임신 25주에서 28주에 대한 태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7개월은 이제 불안하고 힘들어서 섭섭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립니다. 임신은 여자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평소보다 우울하고 울음이 자주 찾아오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귀한 아기를 만나기 위한 통과 의례입니다. 아내를 혼자서 눈물짓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꼭 그래야 한다면 남편 앞에서 마음껏 흘리고 훌훌 털어버려야 합니다. 퇴담은 꾸준히 들려주시고 계시겠죠? 임신 출산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임신 중에는 몸의 균형을 제대로 잡기 어렵기 때문에 다치기 쉽습니다. 임신 중에 넘어졌을 때는 진찰을 받아보고 태아의 신정소리를 꼭 들어봐야 합니다. 산모는 되도록 낮은 신발을 신으십시오. 낙상 뒤에 혹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출혈이 있거나 파수, 양막이 이제 파열됐을 경우 물 같은 게 흐르는데, 그 다음에 심한 복통이 있게 되는데,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 진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임신 5주 숙제는 수유를 위한 유방 마사지를 이제 시작해야 되고요. 태아의 몸무게는 700g에 이르고 몸 길이는 22cm로 자랍니다. 이제 태아의 몸체는 자궁에 꽉 들어차게 되고, 이 시기부터 맛에 대한 감각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전형적인 임신 트러블은 배나 엉덩이, 유방등에 나타나는 임신선이고요. 희미한 붉은색 선으로 나타나는데, 출산 후에는 은백색으로 희미해지거나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리 미리미리 잘 관리하세요. 임신 불쾌감으로 정서가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대화를 해보십시오. 대부분의 임산부가 임신 불쾌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자기만의 해소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눈이 빛에 예민해지고 건조해져서 모래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눈의 촉촉함을 위해서 식염수를 가끔 주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당근은 아주 좋은 간식입니다. 비타민 A가 풍부해서 태아의 세포 성장과 눈에도 좋습니다. 배가 커짐에 따라서 엄마의 마음도 세상을 다 품은 듯 풍요로워지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엄마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 태아에게 전달해 주세요. 아직도 똑바로 서서 고개를 숙였을 때 발이 보이십니까? 발이 안 보이시면 앉아서 신발을 신으십시오. 유방 마사지를 잘 실천하고 계시는지요? 임신 초기에는 젖샘의 수가 늘고, 임신 중기 이후에부터는 젖샘이 커집니다. 이것은 출산 후에 모유 분비를 위해서 워밍업을 하는 단계입니다. 모유 수유를 원하신다면 임신 초기부터 유방 마사지를 통해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유방 마사지 순서는 전번도 얘기했지만 유방 전체를 주무르거나 손가락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시고 두 손바닥으로 비비고 유두의 손바닥을 대고 비비고 유두 쪽으로 마사지를 이렇게 하시고 유두 주위를 잡아당기고 유두를 잡아당기고 한 손으로 유두 주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유두를 잡아당기면서 마사지를 해보십시오. 모유 수유인데 모유가 아기에게 있어서는 완벽한 최초 음식이고 가장 좋은 자연식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산후 며칠간 나오는 초유는 여러 가지 아미노산과 항체를 포함한 단백질이 이후 분비되는 모유보다 3배 이상으로 많고 또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갖게 해주고 검고 진한 초록색 태변을 배출하게 해서 아기의 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 음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기한테 먹이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유두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데요.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젖꼭지 위아래 유린을 살짝 누르면서 유두를 끌어내 보시고 유독 안으로 당겨져 들어가는 함몰 편평 유두라면 교정이 필요합니다. 임신 후기에는 유선의 발달을 돕는 유방 마사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임신 6주에 이제 숙제는 다리와 발 마사지고요. 태아의 몸무게는 910g, 몸 길이는 23cm가 되고요. 아직 폐에 공기는 없지만 태아는 조금씩 호흡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시신경이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시기에 임산부 배에 빛을 비추면 태아가 고개를 돌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겁나는 꿈을 꾸기도 하고요. 무의식 속에서 자신이 엄마가 된다는 압박감이나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떤 임산부는 임신 기간 내내 감기 증상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다른 감기 증상 없이 코가 막히는 것은 알레르기성 비염인데 임신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세가 심하거나 다른 감기 증상에 초반될 경우는 의사 선생님의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몸이 무거워지면 점점 깊은 잠을 못 자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때는 몸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운동을 하거나 명상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궁이 횡경막을 위로 밀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올 수 있고 통증이 심하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밤마다 쥐가 나서 잠을 자는 것이 겁나기도 합니다. 평소 다리와 발 마사지를 자주 해주어서 통증을 줄여주시고 태아에게 마사지를 해주시듯 부드럽게 배를 문질러 주십시오. 발 마사지는 이렇게 남편이 38도에서 42도 따뜻한 물에 20분간 발을 담근 다음에 부종이 있는 사람은 페퍼민트 아로마 오일을 한 5-6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담그면 효과가 좋고요. 한 손은 종아리에 가볍게 대고 다른 한 손으로 발등을 잡아서 몸쪽으로 잡아당기고 3초간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발등의 피로를 풀어주시고요. 발바닥 한 군데 움푹 들어간 용천혈을 그 엄지로 지그시 한 3초간 3회 정도 누르면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피로를 풀어주고요. 엄지하고 검지로 발가락 하나하나를 잡고 원을 그리듯 문지르거나 종아리 중간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잡고 한 3초간 누르면 좋겠습니다. 임신 27주는 아기에게 통화책을 읽어주는 시기인데 이제 태아 몸무게는 1kg, 머리 정강이까지 길이는 24cm, 머리에서 발끝까지 키는 한 34cm 이르게 되고요. 기로가는 신경이 완성되는 7개월 말까지 소리에 대한 반응이 지속적으로 발달합니다. 이 시기는 임신 중독증을 조심해야 할 시기고 몸무게가 갑자기 늘거나 뽀얗게 보이거나 손과 발이 심하게 붓는다면 임신 중독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하셔야 됩니다. 임신 중에 아내를 위해서 도와주는 남편에게는 고맙다는 말을 따뜻하게 전달해 보십시오. 다음에 아기용품은 이제 준비가 됐는지 확인하시고 몸이 더 무거워져서 쇼핑하기 힘들어지기 전에 미리 아기용품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이 첫 출산이라면 기저귀 가는 법 등 기초적 인조과 상식을 배우기 위해서 육아교실에 가보는 것도 좋고요. 하지만 대개 출산 후에 산부인과에서 교육을 따로 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몸무게를 지탱하는 근육들이 피곤해지면서 발에 경련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걷지 마시고 자주 마사지 해주시고요. 태아는 7개월부터 미각과 후각을 갖는다고 합니다. 음식 태교에 더욱 신경 써서 엄마와 태아 모두 건강한 임신 기간이 되도록 하십시오. 음식 태교를 하시고 임신 8주는 분만 호흡법을 배우고 익히는 시기인데 태아는 몸무게가 1.1kg, 키는 35cm 정도로 자랍니다. 이제 눈을 깜빡일 수 있고 규칙적인 주기로 자고 일어나고 손가락을 빨 수 있고 아직 미숙하긴 하지만 폐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엄마의 몸은 급속도로 달라지기 시작하고 자궁은 흉곽 근처 높이까지 올라오고 다리 경련, 치질, 정맥류 같은 임신 트러블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산모에게도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보력이 많은 산모가 1등 산모라죠. 생활의 하나하나가 모두 태교입니다. 진지하면서도 밝은 마음으로 생활하세요. 엄마, 아빠 분만호흡법을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고 연습해보시고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기록해보세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전할 수 있을 겁니다. 호흡법을 연습하시고 마지막 3개월 동안 많은 산모들은 자궁이 직장 정맥을 누르는 압력 때문에 치질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시고 오래 서 있거나 앉아있지 마십시오. 이제 임신으로 남편에게는 다소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작은 일 하나,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세요. 남편의 생활이 다소 불편할 수 있다는 점도 꼭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조산이 이 시기 중요한데요. 조산은 규칙적인 자궁이 수축하면서 그로 인해서 진통과 배가 당기는 증세가 점점 강하고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출산하고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데요. 아무런 증상이 없이도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에 한 가지라도 나타나면 즉시 주치의선생님하고 상담해야 됩니다. 질 분비물이 증가하면서 물이 많아지고 질출혈이 있다. 골반이나 하복부에 압박감이 느껴지면서 강아지와는 요통이 지속된다. 복부에 생리통 같은 통증이 있고 간혹 설사를 동반한다. 생리통 같은 통증. 규칙적인 자궁 수축이 일어나고 자궁이 팽창되는 느낌이 있다. 그 다음에 양막이 파열돼서 양수가 쏟아져 나온다. 이게 조산의 징후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주치의사님과 상담해야 됩니다.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 시계를 보면서 간격을 꼭 재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조산하기 쉬운데요. 양수가 감염되거나 임신 초기에 육모막이 감염됐을 때, 쌍둥이 임신이거나 양수 과대증으로 자궁이 과다하게 팽창됐을 때, 임산부의 자궁 경감 무력증이나 자궁 근종, 자궁 기형, 임신 중독증, 스트레스, 그럴 때, 임산부의 폐렴, 그 다음에 심한 저상소증이 있는 질환이 있거나 급성 신우신염 같은 고열이 나는 질환이 있을 때, 공막염이 있을 때, 태아나 태반의 기형이 있을 때, 태반 조기 박리나 전체 태반이 있을 때 조산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조심하고 병원을 꼭 자주 다니셔야 됩니다. 임신 7개월, 임신 25주에서 28주에 대한 태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7개월은 이제 불안하고 힘들어서 섭섭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립니다. 임신은 여자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평소보다 우울하고 울음이 자주 찾아오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귀한 아기를 만나기 위한 통과 의례입니다. 아내를 혼자서 눈물짓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꼭 그래야 한다면 남편 앞에서 마음껏 흘리고 훌훌 털어버려야 합니다. 태담은 꾸준히 들려주시고 계시겠죠? 임신 출산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임신 중에는 몸의 균형을 제대로 잡기 어렵기 때문에 다치기 쉽습니다. 임신 중에 넘어졌을 때는 진찰을 받아보고 태아의 신경서리를 꼭 들어봐야 합니다. 산모는 되도록 낮은 신발을 신으십시오. 낙상 뒤에 혹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출혈이 있거나 파수, 양막이 이제 파열됐을 경우 물 같은 게 흐르는데 그 다음에 심한 복통이 있게 되는데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 진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임신 5주 숙제는 수유를 위한 유방 마사지를 이제 시작해야 되고요. 태아의 몸무게는 700g에 이르고 몸 길이는 22cm로 자랍니다. 이제 태아의 몸체는 자궁 내에 꽉 들어차게 되고 이 시기부터 맛에 대한 감각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전형적인 임신 트러블은 배나 엉덩이, 유방 등에 나타나는 임신선이고요. 희미한 붉은색 선으로 나타나는데 출산 후에는 은백색으로 희미해지거나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리 미리미리 잘 관리하세요. 임신 불쾌감으로 정서가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대화를 해보십시오. 대부분의 임산부가 임신 불쾌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자기만의 해소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눈이 빛에 예민해지고 건조해져서 모래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눈의 촉촉함을 위해서 식염수를 가끔 주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당근은 아주 좋은 간식입니다. 비타민 A가 풍부해서 태아의 세포 성장과 눈에도 좋습니다. 배가 커짐에 따라서 엄마의 마음도 세상을 다 품은 듯 풍요로워지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엄마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 태아에게 전달해주세요. 아직도 똑바로 서서 고개를 숙였을 때 발이 보이십니까? 발이 안 보이시면 앉아서 신발을 신으십시오. 유방 마사지를 잘 실천하고 계시는지요? 임신 초기에는 젖샘의 수가 늘고 임신 중기 이후에부터는 젖샘이 커집니다. 이것은 출산 후에 모유 분비를 위해서 워밍업을 하는 단계입니다. 모유 수유를 원하신다면 임신 초기부터 유방 마사지를 통해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유방 마사지 순서는 전번도 얘기했지만 유방 전체를 주무르거나 손가락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시고 두 손바닥으로 비비고 유두의 손바닥을 대고 비비고 유두 쪽으로 마사지를 이렇게 하시고 유두 주위를 잡아당기고 유두를 잡아당기고 한 손으로 유두 주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유두를 잡아당기면서 마사지를 해보십시오. 이제 모유 수유인데 모유가 아기에게 있어서는 완벽한 최초 음식이고 가장 좋은 자연식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산후 며칠간 나오는 초유는 여러 가지 아미노산과 항체를 포함한 단백질이 이후 분비되는 모유보다 3배 이상으로 많고 또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갖게 해주고 검고 진한 초록색 태변을 배출하게 해서 아기의 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 음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기한테 먹이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유두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데요.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젖꼭지 위아래 유린을 살짝 누르면서 유두를 끌어내 보시고, 유독 안으로 당겨져 들어가는 함몰 편평 유두라면 교정이 필요합니다. 임신 후기에는 유선의 발달을 돕는 유방 마사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임신 6주에 이제 숙제는 다리와 발 마사지고요. 태아의 몸무게는 910g, 몸 길이는 23cm가 되고요. 아직 폐에 공기는 없지만 태아는 조금씩 호흡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시신경이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시기에 임산부 배에 빛을 비추면 태아가 고개를 돌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겁나는 꿈을 꾸기도 하고요. 무의식 속에서 자신이 엄마가 된다는 압박감이나 불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떤 임산부는 임신 기간 내내 감기 증상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다른 감기 증상 없이 코가 막히는 것은 알레르기성 비염인데 임신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세가 심하거나 다른 감기 증상에 추반될 경우는 의사 선생님의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몸이 무거워지면 점점 깊은 잠을 못 자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때는 몸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운동을 하거나 명상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자궁이 횡격막을 위로 밀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올 수 있고 통증이 심하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밤마다 쥐가 나서 잠을 자는 것이 겁나기도 합니다. 평소 다리와 발 마사지를 자주 해주어서 통증을 줄여주시고, 태아에게 마사지를 해주시듯 부드럽게 배를 문질러 주십시오. 발 마사지는 이렇게 남편이 38도에서 42도 따뜻한 물에 20분간 발을 담근 다음에, 부종이 있는 사람은 페퍼민트 아로마 오일을 한 5-6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담그면 효과가 좋고요. 한 손은 종아리에 가볍게 대고 다른 한 손으로 발등을 잡아서 몸쪽으로 잡아당기고 3초간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발등의 피로를 풀어주시고요. 발바닥 한 군데 움푹 들어간 용천혈을 그 엄지로 지그시 한 3초간 3회 정도 누르면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피로를 풀어주고요. 엄지하고 검지로 발가락 하나하나를 잡고 원을 그리듯 문지르거나 종아리 중간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잡고 한 3초간 누르면 좋겠습니다. 임신 27주는 아기에게 통화책을 읽어주는 시기인데, 이제 태아 몸무게는 1kg, 머리 정근이까지 길이는 24cm, 머리에서 발끝까지 키는 한 34cm 이르게 되고요. 귀로 가는 신경이 완성되는 7개월 말까지 소리에 대한 반응이 지속적으로 발달합니다. 이 시기는 임신 중독증을 조심해야 할 시기고, 몸무게가 갑자기 늘거나 뽀얗게 보이거나 손과 발이 심하게 붓는다면 임신 중독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하셔야 됩니다. 임신 중에 아내를 위해서 도와주는 남편에게는 고맙다는 말을 따뜻하게 전달해 보십시오. 다음에 아기 용품은 이제 준비가 됐는지 확인하시고, 몸이 더 무거워져서 쇼핑하기 힘들어지기 전에 미리 아기 용품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이 첫 출산이라면 기저귀 가는 법 등 기초적인 육아 상식을 배우기 위해서 육아 교실에 가보는 것도 좋고요. 하지만 대개 출산 후에 산부인과에서 교육을 따로 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몸무게를 지탱하는 근육들이 피곤해지면서 발에 경련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걷지 마시고 자주 마사지해 주시고요. 태아는 7개월부터 미각과 후각을 갖는다고 합니다. 음식 태교에 더욱 신경 써서 엄마와 태교, 태아 모두 건강한 임신 기간이 되도록 하십시오. 음식 태교를 하시고, 임신 8주는 분만 호흡법을 배우고 익히는 시기인데, 태아는 몸무게가 1.1kg, 키는 35cm 정도로 자랍니다. 이제 눈을 깜빡일 수 있고 규칙적인 주기로 자고 일어나고 손가락을 빨 수 있고, 아직 미숙하긴 하지만 폐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엄마의 몸은 급속도로 달라지기 시작하고, 자궁은 흉곽 근처 높이까지 올라오고, 다리 경련, 치질, 정맥류 같은 임신 트러블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산모에게도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보력이 많은 산모가 1등 산모라죠. 생활의 하나하나가 모두 태교입니다. 진지하면서도 밝은 마음으로 생활하세요. 엄마, 아빠 분만호흡법을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고 연습해보시고,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기록해보세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전할 수 있을 겁니다. 호흡법을 연습하시고, 마지막 3개월 동안 많은 산모들은 자궁이 직장 정맥을 누르는 압력 때문에 치질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시고 오래 서있거나 앉아있지 마십시오. 이제 임신으로 남편에게는 다소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작은 일 하나,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세요. 남편의 생활이 다소 불편할 수 있다는 점도 꼭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조산이식이 중요한데요. 조산은 규칙적인 자궁이 수축하면서 그로 인해서 진통과 배가 당기는 증세가 점점 강하고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출산하고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데요. 아무런 증상이 없이도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에 한 가지라도 나타나면 즉시 주치의사님하고 상담해야 됩니다. 질 분비물이 증가하면서 물이 많아지고 질출혈이 있다. 골반이나 하복부에 압박감이 느껴지면서 강하지 않은 요통이 지속된다. 복부에 생리통 같은 통증이 있고 간혹 설사를 동반한다. 생리통 같은 통증. 규칙적인 자궁 수축이 일어나고 자궁이 팽창되는 느낌이 있다. 그 다음에 양막이 파열돼서 양수가 쏟아져 나온다. 이게 조산의 징후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주치의사님과 상담해야 됩니다.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 시계를 보면서 간격을 꼭 재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조산하기 쉬운데요. 양수가 감염되거나 임신 초기에 육모막이 감염됐을 때, 쌍둥이 임신이거나 양수 과대증으로 자궁이 과다하게 팽창됐을 때, 임산부의 자궁 경감 무력증이나 자궁 근종, 자궁 기형, 임신 중독증, 스트레스 그럴 때, 임산부의 폐렴, 그 다음에 심한 저산소증이 있는 질환이 있거나 급성 실신염 같은 고열이 나는 질환이 있을 때, 복막염이 있을 때, 태아나 태반의 기형이 있을 때, 태반 조기 박리나 전체 태반이 있을 때 조산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조심하고 병원을 꼭 자주 다니셔야 됩니다. 조산의 예방 및 대처 방법인데요. 조산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정을 취하는 것입니다. 배를 직접 자극하거나 심하게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을 다닐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난간을 꼭 붙잡고 사람이 붐비는 시간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하는 일이나 늦게까지 야근을 하는 일은 피하는 게 좋고 긴장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장거리 여행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만일 조기 진통이나 자궁수축 등 조산의 중요한 징후가 나타나면 옆으로 누워서 1시간 동안 자궁수축 횟수를 세워보십시오. 만약에 10분마다 진통이 오거나 1시간에 6번 이상 진통이 오면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뭐가 있죠? 바닷물인 것 같습니다.